어,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다. 밑도록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죠. 교육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임금을. 몇몇에게. 그죠? 그러나 심지어 더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믿도록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교육 그 자체가 가난을 끝낼 수 없다는 거죠. 주제. 교육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할 수는 없죠. 뭘 해결할 수는 없어? 지속적인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극빈해. 그래서 무에게서 느껴지는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에서 느껴지는 오랫동안 지속된 영속적인 비슷 비슷한 거죠. 이건 잘못된 믿음이죠. 그래서 근데 어떤 믿음? 교육만이 가난을 치료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약이에 오고 있기 때문이죠. 학교가 뭐하도록 지나치게 집중되어져 약이에 오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결과에만. 근데 그, 네, not to 우정, without to 부정이 이중부정이니까 긍정이지. 근데 그것은, 그 결과는 성취되어지는데 뭘 가지고만 성취될 수 있는 거야? 근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개혁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죠. 맞죠? 네. 조심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 교육의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은 밀어내고 있는데 민주적이며 사회정서적이고 지적인 목표, 교육의 목표를 어디로? 옆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죠. 슬프게도 만약 학교가 계속해서 보여진다면, 뭐라고 보여진다면? 주된 길, 근데 어떤 주된 방법, 뭐하는? 가난을 끝내는 주된 길로만 보여진다면,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로운 교육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개혁은 네, 뭐할 가능성이 적어? 에티얼라이즈 아까 보였죠? 부채화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그리고 미국의 가난은 계속되겠지.